전화로만 다 들려. 가지 말란 말이야. 네. 오늘 저녁에 이제 네, 지금 몇 분 오셔가지고 저희 연습실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날씨 오늘 따뜻하죠? 어제보다 네. 따뜻한 것 같아. 오늘 영하로 내려간다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영하 영상 5도. 네. 5도. 그래서 따뜻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추워서 그런지 오늘 오다 보니까 차가 없어요. 길가에, 길거리에 차가 없고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행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네,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비행기를 못 타서 겨우 가는 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 가고, 제주도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어젯밤 제주도 꿈꿨는데 별로 안 좋은 꿈 꿨어요. 예,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여행을 갔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주도 한가운데 갇혔는데 막 바닷물이 저한테 이제 금방 오는 게 제가 사망하기 직전입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놀래가지고 깬 게 꿈이더라고요. 다행인지 뭐예요, 거의 다. 제주도를 제가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예. 가서 살고 싶은 곳이 제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다 해외여행 가보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의외로 야빈 마음속이 먹고 저렇게 저기 갔다 와가지고 이래서 막 그래도 어쨌든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요. 오빠 때문에 진짜 안 가봤어요? 해외에 안 가봤냐고 거짓말하고 있네. 저 아니 가을이가 가면 간다고요. 네. 나랑은 갈 일이 없을 것이오. 내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니까. 가려면 제주도 갑시다. 오케이, 우리 여자들끼리 갈까? 예. 에, 저 그 언니 옆, 언니를 혼자 사니까 괜찮은데 그 필은 예방해도 되는가 물어보시죠. 아니요. 네, 떨어져. 키스님. 괜찮아? 잘 꺼져. 안 된다는데? 네, 네. 어떻게요? 하면. 아니 그 동네 시끄러도 안 돼. 네? 영수야 보내줘. 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잡어. 왜냐면 나를 잡아서 비행기 비행해야 되니까. 말로만 하지만 근데 제일 문제가 뭐 송원자 언니네. 송원자 언니하고 저 주마 언니가 예보하기 허락이 안 되잖아. 아니요, 저 주마 언니는 돼요. 주마 언니는 아저씨가 가을이 싫다고 그랬대요. 주말이면 언니를 뺏어간다고. 아니, 내가 그 혹시 유튜브 보시면 형부 사랑합니다. 제가 주마 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평일은 형부가 그냥 가지시고 주말에만 저한테 조금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원자 언니 저기 사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직접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날짜를 내가 보여줄게. 날짜를 잡아서 수리야 날짜 잡어. 네. 잡아서 3월달 좋아요. 3월달에? 네. 어떻게 3월달은 내가 겁나 바쁠 텐데 이제 꽃 피고 새 올면 이제 바빠져. 그렇지 2월달로. 다음 주 가보러. 2월달로 해서. 여자들끼리 한번 갔다 옵시다. 이제 공식적으로. 근데 그 순애야 이제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모아야 돼. 걔를 들을까? 그러면 뭘까? 2년 있다. 아! 2년 뒤로. 아, 2년 뒤로 누구한다. 사람이 그냥 갔다 와서 돈 내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한방 내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어떻게 모르니까 빚내서 갑시다. 대신에 옷을 빚내냐면 마부사님한테 빚을 내면 되겠습니다. 은행이시오. 은행 창고 아셨죠? 좀 대출이 올라서 비싸요. 아유 여기 무이자요. 우리 마부사님은 무이자. 예, 무이자. 그럼. 우리 반다님이 최고 부자인데 반다님. 우리 반다님이 부자시거든요. 반다님도 안 들려. 다 듣고 계신데 안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